얘들아, 드롭 컷이니 드랍 컷이니?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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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이것도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타일 너무 쉽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냥 반복이다. 맨즈는 반복이야. 스퀘어 쉐입을 만드는 반복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이번에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건 그거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앞머리 디자인이 이제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랭스가 길어졌어, 짧아졌어? 짧아졌지. 그러면 이제 길이가 짧아진 부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블렌딩. 블렌딩 어때? 뒤에서 보면 블렌딩한 거 보이지? 길이의 차이에 의한 스타일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걸 얼만큼 잘 적용할 건지 봐야지. 일단은 앞머리 라인 떨어지는 느낌, 이것도 자 이제 봐야 돼요. 봐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사이드를 투블럭으로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봐봐. 드롭컷 자를 때. 자, 예를 들어 내가 투블럭 파팅을 이렇게 낮게 잡았어. 낮게. 이렇게 낮게 잡았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롭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앞머리 라인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앞머리 라인 양 많아지니 적어지니? 많아지지. 네. 그럼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내가 기존에 계속 잘랐던 느낌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려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적어져. 더 샤프해지거든? 그럼 드롭컷의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앞머리에 떨어지는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떨어졌을 때 여기 세우고 앞머리 라인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양 자체가 적절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플라이터에 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기준보다 1cm 정도 더 올려서 이제 드롭컷은 가이드라인 설정하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고. 자, 여기서 쭉 가서 제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위에 톱 포인트의 웨이트 높이도 지금 보면 낮아, 높아? 높지. 그러면 쭉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쭉 따라간다. 자, 쭉 따라갈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렌딩 하는 걸 자 하겠지. 그러면 이제 클리퍼 오브콤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 일단은 클리퍼 오브콤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신경 많이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블렌딩 할 것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시저 오브콤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리퍼 오브콤을 했을 거야. 시저 오브콤 전체적으로 하고 라인만 가볍게 블렌딩 한 것 같거든. 네. 근데 나는 뭐 그런 식으로 별로 사실 자를 생각 없고 더 짧게 갈 거라서. 네. 전체적으로 시저 오브콤 하는 게 아니라 클리퍼 오브콤 베이스로 갈 거고. 자, 클리퍼 오브콤 베이스로 갈 거니까 자 놓고 본다. 자, 보면은 이제 클리퍼 오브콤 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일단은 기준은 똑같아. 아까랑 똑같은데 스퀘어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거든. 잘 봐봐. 자, 순서대로 보여주면, 자, 위쪽 톱에서 먼저 가이드라인 잡는데 약간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질 거야. 그러면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가이드라인 잡을 때 길이를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지.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는데 엘리베이션 높게 들지 말고 살짝 플랫보다 내려온 상태에서 가이드 기준 잡는다. 잡아줘, 가이드 기준.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기준 잡아줘. 그럼 여기에서 뒤에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스퀘어로 가이드 기준 잡아줘, 이렇게. 이게 가이드야. 그럼 자르는 순서는 똑같아. 자, 처음에 자르는 순서는 자,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안 들어가. 왜? 모발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질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 머리 들어갈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들어오면 돼. 그럼 내가 자르고 싶은 가이드 라인에서 잡고 길이 맞춰서 커트.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길이 맞춰서 커트. 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길이 맞춰서 커트. 그럼 베이스 컷 진행된 거야. 베이스 컷. 베이스 커트 진행돼서 자,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베이스만큼 잘린 거거든.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또 스퀘어 느낌이 됐냐?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라야. 여전히 그라거든. 인터널 그라.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지는 그라야. 그리고 위에서 놓고 봤을 때 느낌 체크가 중요한데 이렇게 놓고 보면 스퀘어. 똑같이 스퀘어로 떨어져야 돼. 그럼 사이드 가이드를 내가 잡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백부분. 백부분 작업하는데 여기서 팁 알려줄게.
보통은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클립 오브 콤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스퀘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줘. 똑같이 스퀘어 맞는다고 생각하고 커트 해주고 커트 저 잡아서 커트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줘. 그러면 정면에서 보거나 뒷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스퀘어로 정확하게 연결돼서 직선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베이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안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다운펌 했을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커트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 자, 그럼 사이드 쪽 잘라줬으니까 당연히 반대쪽 들어갈 때 반대쪽 어떻게 들어가? 똑같이 들어가서 플라이텀 본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 내가 기존에 계속 나눴던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가되, 자 여기서 섹션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쭉 따라서 내려온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자 스퀘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때도 어떻게 들어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클리퍼.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 길어지거든. 잡은 상태에서 무조건 뒤쪽에서 앞쪽 이동.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잡고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다섯,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줘. 그러면 반대쪽이랑 체크해서 기장 체크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살짝 길어지는 부분 있어서 길어지는 부분만 살짝 수정할게. 자 길어지는 부분만 수정. 오케이. 자 됐고, 백 진행할 때도 어떻게 진행해? 자 여기서 스퀘어 갔을 때 이렇게 쭉 따라가지. 스퀘어 따라갔으면 여기서도 어떻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어서 자 전체적으로 스퀘어 라인 맞춰서 커트, 스퀘어 라인 맞춰서 커트 계속 쭉 연결해서 스퀘어로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야 얘들아 그 커트를 실제로 고객한테 했을 때 두상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쭉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최대한 블렌딩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쭉 보면 스퀘어로 잘린 거 보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가발 빼서 너무 세게 쳤나 보다. 미안해. 자 이렇게 보면 스퀘어 떨어지는 거 보이지? 스퀘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부분 들어간다. 백부분 들어가는데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뒤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가이드 기장 되는 부분 찾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찾아봐봐. 찾아봐봐. 이 길이를 찾아봐봐. 찾았을 때 이 길이 자체 나는 지금 짧다고 길다고 생각 안 하거든.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다라고 봤는데 왜냐면 난 꼬리를 좀 많이 뺄 거라서 이 정도 길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길이 체크했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가이드라인 잡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퀘어를 또 잡는 거야. 이렇게 스퀘어를 잡아. 스퀘어를 잡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또 뒷머리 블렌딩하는 거 중요하잖아. 뒷머리 블렌딩 할 때는 자, 잘 봐봐. 이쪽이랑 반대쪽이랑 나눠서 두 번에 블렌딩 하는데 자, 들어간 상태에서 두상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 자, 두상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대고 그대로 위로 올려줘. 다시 스퀘어로 두상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잡고 올려주고 다시 잡고 올려줘.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잡고 두상 많이 튀어나온 데서 올려주고 자, 두상 많이 튀어나온 데서 올려줘. 자, 두상 많이 튀어나온 데서 올려줘. 자, 이렇게 잘라줘. 자, 이렇게 잘라야 스퀘어가 떨어지겠지. 근데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한쪽으로 길어지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잡은 스퀘어, 첫 번째 스퀘어가 나와, 이렇게. 첫 번째 스퀘어. 그럼 여기에서 위에 먼저 스퀘어 잡았으니까 어떻게 밑에를 다시 스퀘어로 연결해준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잡았을 때 고객님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고 밑에서 어떻게 연결 스퀘어 잡고 연결 자 스퀘어 잡고 연결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도 스퀘어 잡고 연결 자 스퀘어 잡고 연결 자 스퀘어 잡고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줘.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베이스야. 이게 베이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스퀘어 나온 거 보이지? 이렇게 보면 스퀘어 나온 거 보이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둥글게 자르지 않고 최대한 직선으로 잘라주려고 한 거 보이지? 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블렌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이제 지금 보면은 사이드 같은 경우는 기장감이 좀 있는데 백에서 지금 블렌딩이 많이 돼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고객들이 요즘 구렛나루를 짧게 자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 그래서 구렛나루를 만약에 같이 블렌딩 할 거면
구레나루까지 같이 블렌딩 하면 되는데 구레나루 블렌딩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백쪽 위주로 블렌딩 해주면 된다. 머리를 말려주고 커트를 하는 거야. 1차적으로 베이스 커트 끝났으면 블렌딩 들어갈 때는 무조건 머리 말려줘.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밑방향으로 말려주고 누를 거니까. 자, 옆에는 어떻게 말려? 넘겨, 그러면서. 내가 해주는 스타일 맞춰서 말려주면서. 뭐 다운펌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하고 다운펌 해도 돼. 이렇게 말려주면 스퀘어가 엄청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스퀘어 떨어지는 라인인데, 저기서. 여기도 말려줘. 다운펌한 효과 주려고 누르는 거예요. 말렸어. 그럼 내가 스퀘어로 말렸으니까 지금 어때? 쉐입이 스퀘어로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거 만들고 블렌딩 결정하는 거야. 내가 블렌딩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거든. 이게 베이스야. 이 베이스에서 나 블렌딩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결정하는데, 일단은 나는 라인 쪽은 조금 자르고 싶어. 자르는데 사이드 그랜나루는 좀 무겁게 갈 거고 전체적으로 네이프는 좀 더 블렌딩 많이 할 거거든. 나는. 그럼 너네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네 고객 취향에 맞춰서. 나는 내 고객 취향에 맞춰서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블렌딩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일단은 이쪽 백라인을 스퀘어로 내가 지금 블렌딩을 할 거거든.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일단은 클리퍼 오브콤 중에서도 프리핸드랑 노멀핸드 위주로 사용해서 진행할 거고. 자, 이렇게 사용할 거야. 자, 일단 라인을 잡고 가는데 여기서 클리퍼 오브콤 할 때 스냅핸드로 올려 칠 건데, 손목만 갖고 올려 치는 게 스냅핸드거든. 스냅핸드로 올려 칠 건데 이 라인을 스퀘어로 올려 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고, 자, 이렇게 스냅핸드로 올려 쳐주는데 그때 두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올려 쳐준다는 거야. 이렇게 스퀘어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 스퀘어로 잡고 스냅핸드로 올려 칠 건데, 자, 두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올려 칠 거야. 스냅핸드로. 팔꿈치 지금 안 움직이지? 자, 스퀘어로 최대한 자 올려 쳐줘. 그러면 내가 스퀘어로 올려 쳤으니까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 양옆이 길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속 스퀘어로 올려 쳐주는 거야. 자, 스퀘어로. 최대한 스퀘어로 잡고 더 올려 쳐줘. 그러면 길이가 줄면서 어떻게 돼? 블렌딩이 됐지? 블렌딩이 됐지? 그럼 여기서도 요 부분 이제 스퀘어로 올려칠 건데 어떻게 올려치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잡고 올려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퀘어로 이렇게 올려칠 거야. 스퀘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이렇게 쳐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봤을 때 스퀘어 스퀘어로 내가 스냅핸드로 올려치니까 여기에서 중간각 두 번째 각이 생겼거든. 이렇게 원래 각 중간각, 원래 각 중간각 생겼지.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냅핸드로 요 부분 처리해줘. 이거는 스냅핸드로 처리해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각도를 나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냅핸드로 이렇게 스퀘어로 올려 쳐줘.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여기가 잘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치면 여기가 당연히 짧아져.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남자 머리 요즘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가 길어져야 돼. 여기가 이렇게 스퀘어 스퀘어로 만져서 잡았어.
그럼 스퀘어랑 스퀘어 만들어서 잡았잖아. 그럼 잡고 나서 이제 자 여기랑 여기랑 지금 보면 중간에 턱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블렌딩을 또 해줘. 자 잡고 자 요 중간 턱을 없애는 느낌으로 중간 턱을 또 제거해줘. 이렇게 없애줘. 잡고 없애줘. 자 잡고 없애줘.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잡고 중간에 턱 없애줘. 잡고 중간에 턱 없애주고 중간에 턱 없애주고 저 중간에 턱 없애줘. 그러면 뒤에서 보면 또 연결되는 느낌이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이 코너를 한번 제거해줘. 스퀘어로 코너 생기는 부분 여기서도 최대한 스퀘어로 정리해주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잡아서 코너 제거해줘. 코너 제거. 그럼 지금 둘 다 코너 제거가 됐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면과 면을 보고 아 어떻게 깎아야 되지 생각해서 아 내가 코너를 조금 깎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한 번에 깎지 말고 스무스하게 깎아. 최대한 조금. 반대편도 뒤집어서 스무스하게 조금만 깎아. 다시 잡고 어 이거 왜 나갔냐. 약간 나도 클리퍼 약간 왈 광팬이라 다 있음 왈 거 잡고 여기에서 보는 거야.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 잡고 둘 다시 하나 다시 둘 하나 다시 둘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뭐겠어. 약간 사각과 사각이 만나는데 이걸 한 번에 툭 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드럽게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럼 느낌 차이 보면 이렇게 코너 제거된 거 보이지? 네. 코너 제거된 느낌.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더? 더 부드러워졌지? 그럼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코너 제거하는데 한 번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깎아주고 자 깎아주고 자 깎아주고 깎아줘. 근데 이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내가 진짜 극도로 스퀘어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콤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이렇게. 하나. 여기 들어갈 때 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둘. 어떻게 들어갔어? 이렇게. 버티컬이 아니라 전대각으로.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버티컬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처리되면 전체적으로 블렌딩 됐을 때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블렌딩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적당히 잘 정리해주고 원래는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보여주면 잡았을 때 잡고 자 여기서 스냅핸드로 처리하고 뒤에 서서 자 그 다음에 뒤에 서서 이렇게 바디 포지션 망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넷 다섯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럼 보고 어 됐네 라고 느낌 보면은 그 스퀘어로 조금 정리해주고 그럼 네이프 라인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약간 둥글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 니네들이 만약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여기를 블렌딩을 해주겠다 그러면 미리스 올리고 스냅핸드 말고 핑거핸드로 여기서 한 번 더 스퀘어 넣어주는데 어떻게? 핑거핸드로 지금 보면 손목이 아까 여기서는 스냅핸드로 손이 움직였고 이번에 들어가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각도 좀 줄여주는 거지. 하지 말고 핑거핸드만 이용해서 각 살짝 줄여줘. 그럼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떨어진단 말이야. 이 블렌딩 느낌 봐야 돼. 여기서 한번 꺾이는 이 느낌. 꺾이는 이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만들 때. 그러면 자 네이프 이제 백라인 블렌딩 다 됐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 코너 부분 블렌딩 하는 거 있는데 자 코너 블렌딩 할 때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지금 너네 클리퍼 이제 쓰는 거 보면은 봐봐.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트리머지. 이거 뭐라고 불러? 디테일러. 차이가 뭔지 알아? 이렇게 보면은 얘가 날개가 더 와이드하게 옆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드하게. 얘 보면 날개가 좁거든? 얘는 트리머, 라인 딸 때 쓰는 거. 얘는 디테일러.
얘는 라인의 디테일을 만들어줄 때 쓰는 거거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쓸 때 전체 날을 갖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얘는 이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를 걸어서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귀런 이런 라인 같은 거 정리할 때는 디테일러를 무조건 써주는 게 좋아. 그럼 여기서 디테일러 이거 쓸 때 얼마 전에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대고 이렇게 미는 거야. 근데 그럼 다 빵꾸 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냥 잡고 내추럴 볼. 그러니까 모발이 자연스럽게 잘려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줘. 근데 이것도 팁이 있는데 잘려서 올라갔을 때 이 라인에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아니라 라인보다 어떻게 해야 돼? 좀 길어질 수 있도록 잘라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여주면 이 정도의 기장감이 남아있을 때 길이감이 타이트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귓바퀴 딱 들었을 때 한 1cm는 아니더라도 0.5cm에서 0.6cm 정도 내려올수록 잡아야 이게 다운펌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빌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타이트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귓바퀴 라인 따라서. 근데 이게 디테일러로 작업하면 확실히 좀 쉬워. 아, 트리머로 작업하면 이게 좀 안 잡히거든. 이 라인이 굉장히 안 잘리거든.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지. 그러면 어느 부분이 디테일이 가장 다르냐면 예전에는 나는 커트 수업 했을 때 너네 그 주인은 알겠지만 옛날에 내가 좀 짧게 자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짧게 안 잘라. 왜냐면 요즘 고객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기장을 자르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 옆뒤를 하얗게 자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라인 쪽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오버 쪽 잘라준단 말이야. 자 오버 쪽 커트 들어갈 건데 자 오버 쪽 내가 원하는 드로컷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스퀘어를 좀 기반하는 드로컷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자 머리 가운데 쪽은 뒤로 넘어가고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잡을 거거든. 그럼 이거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이것도 생각보다 쉬워. 자 아까 여기에서 커트 잘랐을 때 아까 이렇게 우리가 디스커넥션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디스커넥션을 할 건지 말 건지도 내가 결정해야 돼. 근데 디스커넥션을 나는 하는 방향으로 가되 전체적으로 디스커넥션 양이 많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봐봐. 자 피보팅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잘라줄 건데 자 톱에서 피보팅으로 버티컬 다이애거널로 당겨 갖고 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잡고 이 길이랑 맞춰서 여기서 커트를 진행해. 맞춰서 커트. 자 그럼 두 번째 섹션도 잡고 자 전 섹션 디렉션을 잡아서 자 오버 디렉션 하지 말고 전 섹션 디렉션을 잡아서 여기까지만 이 섹션이 시작됐던 위치까지만 갖고 와서 여기서 연결해줘.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겠어? 실제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사이드 부분 넘어가면서도 저 버티컬로 바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전 섹션 디렉션 진행되는 느낌 정도를 밀어주고 자 지금 보면 가이드가 여기 있는데 밑에 있는 가이드 보지 않고 어디 쪽 가이드 봐야 되냐면 뒤에 있는 가이드 봐야 되거든. 잡고 여기 가이드 체크하고 자 밑에 가이드 보지 않고 저 위에 가이드 보고 커트.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잡은 상태에서 자, 위에 가이드랑 밑에 가이드 보지 말고 뒤에 있는 가이드 보고 연결해서 커트. 자, 그럼 점점 조금씩 길어지지? 조금씩 길어지지?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도 자, 잡고 자, 전체적으로 전 섹션 디렉션 정도만 밀어서 커트. 자, 그리고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자, 전 섹션 디렉션 정도 갖고 와서 뒤에 머리 보고 자 커트 진행할 거야. 그럼 떨어졌을 때 아주 약하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면 이 정도 앞머리 길이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옆에 떨어진 이 느낌 보면은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가 실제로 남자들한테 했을 때 예쁜 거지.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자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 쓰고 자 처음에는 밑에 가이드 맞춰서
커트 해주고, 자, 두 번째 섹션은 전 섹션 디렉션 했을 때 가급적 뒤에 보고 커트하고, 자, 세 번째 섹션 잡았을 때, 자, 밑에 보지 말고 뒤에 보고 연결해서 커트하고, 자, 네 번째 섹션 잡았을 때 전 섹션 디렉션으로 계속 뒤에 있는 섹션 보고 가이드 맞춰서, 자, 커트, 자, 여기서도, 자, 맞춰서, 자, 커트, 맞춰서, 커트, 이렇게 잘라. 그럼 이렇게 잘라서 앞머리 떨어지는 라인 체크하고, 자, 위에 부분 머리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뾰족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짧은 드로컷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의 코너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코너를 줄여주냐면,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밑에 길이 자르면 안 돼. 밑에 길이 자르지 않는 선에서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자르되 이 길이만 좀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당겨? 뒷방향으로 당겨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좀 줄여주는 거지. 뒷방향으로 당겨서 트라이앵글 줄여주고, 자, 뒷방향으로 당겨서 트라이앵글 줄여주고, 자, 뒷방향으로 당겨서, 자, 트라이앵글 좀 줄여준다. 이렇게. 이렇게 줄여줘. 그러면 느낌이 더 샤프해져.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쪽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자, 진행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난 지금 여기는 건들지 않았어. 여기는 건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길이 짧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도. 여기는 도.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쪽만 딱 잡아서, 여기에서 트라이앵글 돼서 떨어지는 것만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길이 줄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길이 줄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자, 전 섹션 디렉션 계속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아, 위에 머리 너무 길어. 위에 머리 좀 줄일 거야. 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머리가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나중에 스타일링 할 때 여기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빼주고 앞머리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머리를 이렇게 올린다면, 자, 여기 있는 머리만 자 잡고 한 섹션 정도만, 이거 다 포기하고 한 섹션 정도만 위로 들지 말고 살짝 앞으로 빼서 여기서 트라이앵글 꼬리 부분만 살짝 잘라주는 거야. 스케일 가볍게 넣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넣었을 때 약간 퍼지는 느낌, 이렇게 퍼지는 느낌 잡으려고.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떨어지는 느낌 나오거든. 그럼 떨어지는 느낌 나왔을 때 드로컷 같은 경우는 질감 처리를 진행을 하는데, 질감 처리 진행할 때 특징은 틴닝 쓰면 안 돼. 드로컷은 틴닝 쓰지 말고 무조건 블런트나 슬라이싱 이용해서 질감 처리를 해주는데, 어디를 질감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위에 가운데 요줄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위에 가운데 요줄은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자, 이 가운데 줄을 제외한 이 코너 부분에 디스커넥션 된 요 부분, 요 부분만 잡아주면 되거든.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잘 봐봐봐. 옆으로 빼지 말고 그냥 밑으로 내려주면 돼.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주면서 뾰족뾰족하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그리고 이런 작업할 때는, 자, 분모량이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이런 작업할 때는? 아니지, 내가 어제 알려줬잖아, 한겨라. 분모량이 좀 돼야 돼. 왜냐면 너무 매트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뜯기는 느낌이 너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이 너무 매트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가닥가닥 되는 느낌을 잘 못 잡는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만들어주고 떨어지잖아.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가운데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고, 앞에 짧아지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틴닝으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면, 요즘 텍스처 자체가 고객들이 좀 거친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야. 약간 너무 범생이 같은 느낌 말고 거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할 때 좀 거친 느낌을 선호를 더 많이 하게 돼. 커트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뭐 틴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남자 미디움까지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이런 좀 샤기한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왈로우 자체가 좀 샤기해지잖아. 그런 느낌 좀 가미할 때는 전체적으로 틴닝 쓰는 것보다는 슬라이싱이나 이렇게 블런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얄쌍하게 해주면 좀 고객들이 봤을 때 약간 슬림해졌을 때 이게 좀 거친 느낌을 주면서 슬림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 작업할 때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자 봐봐. 시작해서 가위 들어가서 닫힐 때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닦아서 딱 끝낸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끝에까지 내려가서 끝에까지 얄쌍해질 수 있도록. 끝에까지 얄쌍해질 수 있도록 작업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아예 스타일링까지 보여줄게. 자. 그러면 스타일링까지 들어갈 거고, 일단 머리 말릴 때도 앞으로 내려서 말리지 마. 무조건 위로. 위로, 가운데는 위로 들어서 말려줄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으로. 자, 이쪽으로 들어서 말려줍니다. 자, 위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말려주고. 이게 스퀘어 커트 하면 이런 식으로 비트상 라인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다운펌을 안 해. 남자 머리 할 때. 다운펌 절대 안 해주거든.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다운펌으로 만들어지는 스타일이 싫어서 안 만들어준 거야. 다운펌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아, 왜 다운펌을 안 해주냐. 다운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객들이 이제 커트를 계속 받고 약간 신뢰도가 생긴 다음부터 하는 피드백들은 뭐냐면, 아, 다운펌 안 해도 괜찮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디자이너가 매출이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다운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남자 커트비가 이제 좀 가격대 많이 좋아지면, 아, 다운펌을 굳이 전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들이 보면 지금 다운펌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나는 다운펌 안 하고서 커트만으로도 커트한다. 이렇게 해주면 고객들이 생각보다 또그 층이 와. 다운펌을 안 하는 그 고객들 수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할때 생각 없이 막 하지 말고 그 내가 나중에 머리를 했을 때 어떤 머리를 해야 내 고객한테 어필이 될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월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거 뒤에 만드는 것도 두상 튀어나온 데서 받치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 밀어주면 이렇게 알아서 올라간다는 거야. 잡고 자, 전체적으로 약간 두상이 여자 두상도 아니고 남자 두상도 아니고 되게 신기한 두상이네. 자, 그럼 잡고 무거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틴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고 이때도 자, 틴닝 작업 해줄 때는 요런데 좀 까매지는 부분들 좀양 살짝 덜어내주면 훨씬 예쁘거든. 까매지는데 가볍게 양 살짝 덜어주고
가벼워 예뻐서 잡아주고 주위 위하는데 왁스 한번 갖다 줄래? 포마드 좀 가벼워야 돼. 포마드 사용하는 방법 알죠?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아? 살짝 그 손 온도로 녹여서. 아니 무슨 소리야? 모르네. 아 진짜요? 어머 진짜? 진짜 주시위야? 네. 입김으로 해야 잘 녹아. 봐봐 다 녹았잖아. 모르는구나. 하기 전에 양치 꼭 하고. 해서 얘가 숱이 좀 많아 얘들아. 할 때 잘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런 스타일 할 때 팁 알려주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펴줘야 돼. 여기 이렇게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 이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펼쳐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앞머리만 뒤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좀 많이 살거든. 아이씨 안 됐다. 야 니네 헤어쇼 하는데 다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고 있더라. 어? 헤어쇼 이렇게 뿌려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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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한결이. 아, 저 심지어 그 커튼도 안 가져가서 그날 손으로 들고 이렇게 잘랐어요. 진짜 바보. 다 봤어 영상으로. 진짜 바보 같았어요.